1번 자리부터 세터 황동일, 최용석 포함해서 김정환, 신우뜸 여러 선수들이 있습니다만 그렇죠. 확실한 주전 레프트는 아직 없거든요. 예. 천혜지에 성공하는 타이스톨 호스트. 3대 2 2점 차. 타이스 선수가 그야말로 완벽한 토스였다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는군요. 그렇군요. 김정환 짧은 서브였습니다. 황동일 4점 내릴 곳입니다. 타이스. 아무래도 신진식 감독은 황동일을 기점으로 해서 타이스와 박철우를 보면은 절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4대 6 2점 차. 유광호 짧은 서브. 류현식 황동일 에이 성공. 블로킹 뚫어냅니다. 박상하. 자, 지금은 따라갔는데 손이 안 넘어갔기 때문에. 예. 안쪽으로 떨어졌지. 그렇습니다. 황동일 안전 점수입니다. 타이스 여타. 이 볼거리가 아주 살아있는 느낌으로 공중에 붕 떠있는 그런 토스를 해주기 때문에 예. 타이스 선수가 공격할 때는 타점을 완전히 잡아서 때린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안 나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렵게 올렸습니다. 백호스 풀 공격. 박철우 꽂힙니다. 자, 지금도 이런 공격을 박철우 선수가 정말 잘 해줍니다. 예. 전체 공격 성공률도 한 60% 나오지만 오픈 높게 올라오는 그 하이볼에 대한 성공률도 한 58%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 속공을 자주 쓰는 선수가 유광호 세타였거든요. 네네. 풀 공격. 천혜지에 성공하는 타이스 15대 10. 하면서 구영찬 점프스 백어택 박철우 터치아웃. 난 좋아하는 스타일. 예. 황동일 그거패 온몸으로 받아냈는데 신우팀의 다음 과정은 없습니다. 황동일 속공 박상하. 여러 가지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속공. 한동일 세더 백어택합니다. 타이스 천혜지 성공합니다. 지금 타점에 있기 때문에 블러킹에 거의 걸리는 상황이 잘 안 나옵니다. 예. 한 손으로 넘겼습니다. 뒤에서 손에 맞고 터치. 아, 이게 포인트가 나네요. 23대 24. 역시 신장이 좋은 황동일 세타의 장점입니다. 예. 큰 스크래치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뭐 사실 50% 정도 공격을 감수하고 경기를 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예. 3세트 출발. A 속공 박상합니다. 서브가 들어가느냐 코 출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약하게 들어오면은 예, 터치아웃 류현식. 짧은 서브였습니다. 황동일 백어택 박철우 터치아웃. 20대 15. 아, 서브 에이스. 완벽한 흐름에 3점 황동일. 자, 이렇게 되면은 3점 쪽으로 완전히 넘어갔네요. 예. 자, 까면서 뚝 떨어졌죠. 예. 타이스한테 가지 않을까요? 황동일은 자, 박철우에게 갑니다. 옆에서 받아내지 못합니다. 2013-2014 시즌 이후 1743일 만에 10연승을 달리는 전통의 배구명가 삼성화재 블루팡스.